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 구간에서 100%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5,000원 구간대 라운드 피규어 구간, 계속적인 전환사채 물량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희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물량들이 보시게 되면 주주님들 최근에도 1월 22일 날, 자, 3일 전에 얼마가 또 상장이 됐습니까? 150만 주가 상장이 됐고요. 자, 이제는 주주님들 뭐를 같이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공장이 없는 상태, 염호도 없고 생산도 안 하는, 그야말로 이 앞에 껍데기만 리튬 회사라는 부분들 씌워놨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적자 회사 3월 감사 시즌에 이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님께서 반드시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죠. 부적격 감사 의견 공시가 뜨면 어떻게 된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100%가 대응 자료에 적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적어드렸고요. 지금은 빠르게 주주님들 텔레그램방과 문자를 들어오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막바지 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작전 패턴에서, 자, 피날레 구간. 피날레 구간에서 하방 구간을 찍고 강력하게 상승을 나오는 구간이 있다. 요 구간에서 주님들께서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단에 010-4674-5132. 자, 지금 반드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드로 대응,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샵을 붙여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100%가, 자, 어디서부터, 상단의 구간에서부터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요때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신입생, 자, 군대로 치면 뭐예요, 주주님들?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자, 2등병 때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 찍어드리면서, 자, 이전에도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요 구간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추가적인 쌍바닥 이후에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라고 했어요, 주주님들께? 자, 물량들, 윗구간에서, 자, 무리한 사채 물량들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반등을 주면서 빠질 것이다라고 주주님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작전 패턴의 주주님들 막바지 피날레 구간. 자, 피날레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게 된다? 자, 상승 구간, 상승 전환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서. 자, 요 마지막 구간에 반드시 대응하는 동시에 주주님들 제가 뭐를 진행해야 된다, 지금? 이 대표의 뭐를 해줘드라고 부르는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말들, 자, 사업에 대한 부분들, 100%가 상단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러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주님들. 자, 언제부터? 요 구간 때, 상단 구간, 자, 날짜를 보시면 6월 22일입니다, 주주님들. 6월 22일 날, 6월 22일 날 정확하게 요 구간 때 헤드 앤 숄더 찍고, 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작전 패턴 헤드 숄더 막바지 구간이다. 28,000원이 깨지면 계속 밀려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대응 구간. 요때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주님들. 왜?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팔아먹으면서 반등을 시키면서 빼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어떤 시즌을 앞두고 있다? 3월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대응일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불법 작전에 대한 처벌과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막바지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처벌과 대응을 같이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자, 이쪽으로 뭐라고 해요, 주주님들? 하라고 보내주시고 반드시 뒤에 대응을 붙여주셔야 된다. 막바지 대응 구간 100%가 반드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상단에서 뭐라고 했는지.
찍으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축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털고 있는 패턴이죠. 한번 털고 두번 털고, 자 오늘 뜬 갭으로 뜬 음봉 자리에서 또 세 번째 털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지금 회사에 뭐가 있습니까? 자 EM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있다? 전환사채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보시게 되면, 자 얼마짜리 있습니까? 전환가액 3,300원짜리 있고 11월 29일과 12월 1일날 두 번 있다는 거예요. 합치게 되면 3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지금 3천원짜리,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원짜리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3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안 팔겠습니까? 무조건 팔죠. 무조건 팔죠. 자, 이 3천만 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 단가가 3천원이고 하이드로리튬의 현재 주가가 3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 물량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회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흘러갈 거냐? 11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시간 질질 끌면서, 자, 어떤 뉴스 띄운다? 공사 부지 알아본다. 공사 짓는다. 뭐 신규 사업도 시작한다. 이런 이슈들 계속적으로 뿌리면서, 자 이슈 만들면서 뭐 한다? 홀딩 시킬 거란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밀리지 않게 개인들을 홀딩 시켜서 물량 잡고 있는다는 거죠. 기대와 희망을 주면서 물량을 못 팔게 한다. 자 사채로 팔았을 때 6천에서 한 7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공장 지어봤자 1천억입니다. 자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높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계속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언제까지 지켜줄 수만은 없죠. 우리가 과거에도 자, 이 작전주 위메이드 잘 알고 계시죠? 코인 관련 엄청난 희망을 주었던 이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급등시키고 천천히 뺍니다. 한 번에 빼는 게 아니에요. 저항 주면서 더 갈 것 같이 하면서 서서히 밀어내린다. 단계별로 밀어내린다는 것이죠. 가상화폐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물량을 계속 던진다. 자, 계속 던진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정확하게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튜브 초창기라서 굉장히, 자 목소리가 주심들 어때요? 굉장히 힘이 좀 없는 목소리죠. 힘이 없고, 자 조금은 좀 어설픈 목소리긴 하지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사채 물량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주님들께 100%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마지막 반등 구간과 함께 3월달, 자 요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3월달 감사 시즌을 준비해야 되고요. 요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같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없는 상태,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에는 3월 감사 시즌 요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에요 주주님들. 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주님들? 리튬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은 요거를 또다시 이용할 겁니다. 또 다른 작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 과거에도 주님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 하이드로 리튬처럼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작전을 친 종목들, 자 2차 전지 새로운 사업을 끌고 들어와서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끌고 들어와서 사채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작전주의 패턴을 가졌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었죠. 20년 동안 100%가 이런 종목들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들과 사례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3월 달에 있을 요 감사 시즌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상단의 100% 개인 번호죠. 010-4674-5113들. 자, 하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반드시 뒤에 대응을 붙여주신 동시에 샵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대응 자료 반드시 지금 주주님들께서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자,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거 반드시 주주님들 가져가셔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 정확하게 요 팩트에 대해서, 이 팩트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야 되는 요러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은 거짓 부렁이, 자 대표가 했던 이 거짓부렁이의 말들을 더 이상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팩트로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막바지 구간이에요 주주님들. 자 이미 수많은 거짓말들, 주가를 상승시킬 때 있어서의 수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반드시 주주님들께 처벌할 건 처벌을 하자,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우리가 대응할 건 대응하자,
두 가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기술료만 지금 매출의 5%고 대표란 작자가 이미 상방 구간에서 매물을 정리하는 이런 행태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미 엠바고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회사 게시판에 뭐라고 했어, 주진들? 자, 엠바고니 뭐 대량 계약이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량들을 이미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월의 감사 시즌,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들. 요거를 우리가 잘 넘겨야 그 다음 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좀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지금. 특히 우리 주주님들께서는요, 주주의 요 권리들을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들. 자, 하라고 보내주시고요. 대응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뒤에 샵을 주셔서. 자,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권리들 반드시 행사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정확하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작전 세력들의 자 패턴, 남아있는 패턴 뭡니까, 주님들? 요 구간대에 얼마만큼의 물량, 일부분을 엑시트하는 흐름들, 제가 전화사채 계산해서 주님들께 보내드렸죠. 엑시트 물량들이 나와줬고 남아있는 물량들을 슈팅시킬 때 뭐를 통해서 자 반드시 3월달에 감사 시즌을 이용한다. 여기서 상승 한번, 그 다음에 하락을 시키면서 두 번의 변동성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막바지 타점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하셔야 된다. 왜? 지금까지도 동일한 패턴대로 사채 물량들을 희석시키면서 하락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구간대, 이때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일부분이 엑시트가 됐어요. 남아있는 물량들을 또다시 자 상승시키면서 개미들을 꼬셔줄 것이다. 요거는 이번에는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제가 계속적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자, 계속해서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고 있다. 사채 물량들이 무리하게 발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희석이 되고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 바닥 구간에서 엑시트를 진행할 것이다. 요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님들 뭐예요? 5천원 구간 라운드 피규어 구간. 5천원 구간 라운드 피규어를 자 지지를 한번 해주면서 지지를 한번 해주고 나서 뭐다? 한번 변동성을 또다시 주는 패턴. 여기서 반드시 이번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입니다. 010-4674-5132들. 자 하라고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대응, 막바지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 반드시 어떠한 종목이든 주주님들 해법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작전주든 일반 종목이든 모든 종목에는 주주님들 이 해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자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100%가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몇 주를 들고 계신지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몇 주를 들고 계신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러한 내용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 서연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사연, 지금까지 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제가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들의 사연이 있다라면 자 이러한 것들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처벌을 준비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사연을 적어주시고 대응을 위해서 지금 몇 주를 들고 계신지 비중은 얼마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같이 좀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에 100% 개인번호 010-4674-513들 자 하라고 보내주시고 뒤에는 반드시 대응 그리고 샵을 붙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 대응이라고 보내주시고 추가적으로 3월 감사 시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진행이 됐던 작전주들의 패턴 감사 시즌 앞두고 어떠한 패턴들이 나왔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두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반드시 숙지하고 주주님들 마지막 대응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상단에 100% 개인번호 010-4674-513들 자, 하 그리고 대응 뒤에는 샵을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